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5일 목요일. 아, 오래간만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방송하는 그런 날이 오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자, 오늘 전일 이렇게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빠지기가 십상인 그런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강한 반등 그래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강한 반등인 것 같은데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무적인 현상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드디어 돌았습니다. 그 전에 매도 일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 일방이 있어서는 우리나라 장 반등 시도 나오기 강하게 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돌았다. 자, 오늘 미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 기관 699억 그다음 1957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외국인 소폭 마이너스 13억입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다 플러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물도 장중에는 오늘 좀 선물이 많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포지션이요. 자, 외국인이 오늘 2682계약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자 오늘 1180억 정도의 순매수 들어왔다. 자, 베이시스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포인트 정도로 확대되고 나니 쭉 계속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매수가. 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 선결 조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은 베이시스가 1포인트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순매수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초반부터 마이너스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1200억 가까이 순매수 늘어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1.2% 상승이고요. 코스닥 0.74% 상승. 자, 코스닥은 오늘 좀 상승하다가 60일 인근에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죠. 코스피는 장 초반에 약간 눌림목 주고 지속 상승 이후에 조금 밀렸으나 다시 또 반드시 또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미국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반드시 또 놓은다면 우리나라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지금 잠시 즉석에서 모바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다우 선물 시장과 나스닥 선물 시장 지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현재 좋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2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63%로 상승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IT, 전기전자 강세, 그리고 자동차 약간 약세,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조선주들 오늘 초강세, 건설주 약간 강세. 자, 화학주, 석유화학 중에서는 하나케미칼이 좀 세네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룬 종목들이 많았고 통신주 역시 아침에도 별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드렸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통신주 별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 컸던 내수주는 오늘 조금 붙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네요. 자, 현대미포조선 여기서 볼린지 밴드 이탈했기 때문에 급하게 던지진 않겠다. 반등 시도 나올 때 10만원권 갔을 때 밀리거나 하면 손절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 너무 강한 상승세가 있고 뉴스가 수주 관계된 뉴스가 선조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될 것 같다는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났기 때문에 성급하게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중장기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자, 플러스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1차 목표는 85,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뚫어버리면 매도 아닙니다. 가다가 밀리는 모습 보이면 매도입니다. 하늘꽃님 이해되셨죠? 무조건 매도 아닙니다. 빵빵 치고 가면 계속 홀딩입니다. 거기서 밀리는 모습 보일 때 매도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범호 사는 경위가 자기 마음대로 이건 농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팔았다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자 오늘 15% 가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엄청 배 아파한다고 옆에서 좀 전해달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아, 코스닥에서 가니까 이 종목이 시총 상위니까 자 옆으로 횡보 정도로 그냥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띄워버리는데 거래량도 섰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장 반등했고 여러분들 반등할 때 같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죽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종목 접근이 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외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미국장 계속 지속 상승 나올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코스피 시장 기관 외국인 매수세 계속 쌍끌이 들어온지 여부 그리고 선물 계속 매수 환매수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